쇼미더코민. 자, 분양올림픽 7회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수원건선 6구역 레미안에 댓글로 달렸던 그 질문 두 번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양올림픽이 저희 채널 안에서도 가장 좀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보니까 영상도 많이 보시기도 하고 또 질문도 많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제가 허락하는 한 최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아의 집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굉장히 이 아이디가 정감이 가는 그런 아이디네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용인 거주 1주택자인데 수원으로 이사하고 싶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권선 6구역 추첨제 신청할 수 있을런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상으로 신청은 하실 수가 있겠는데 아마도 당첨의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제도로 허용은 하고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도 규정을 놓고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민영주택의 일반 공급과 관련된 내용의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주체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제2항부터 다음에 나오는 2항부터 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으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만 봐서는 상당히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추첨제에 있어서 특히 투기과열지구, 수원 건선 6구역 투기과열지구죠. 투기과열지구일 경우에 다음에 설명하는 이제 그러한 방법에 있어서 추첨제를 적용할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지 상세하게 이제 기술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시죠. 자, 1호를 보시면 제2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를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공급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차적으로 가점제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점제에서 당첨되지 못한 무주택자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추첨제로 고스란히 넘어와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무주택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가고 있는 제도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인데 기존 소유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한 사람으로 한정해서 공급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첨제를 적용할 경우에 보통 투기과열지구에서 이제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형 50% 물량에 대해서 추첨제를 적용하게끔 되어 있죠. 이제 그 물량에 대해서 추첨제로 지원을 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1주택을 소유하신 분도. 근데 조건이 엄격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현재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에 대한 승낙을 명확하게 문서화해서 승낙을 한 그런 분들에게만 한정적으로 추첨제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역시 이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기술은 되어 있습니다만 수원 건선 6구역 앞서서 진행됐던 북수원자의 렉스비아도 마찬가지고요. 2순위까지 기회가 돌아가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상담을 답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분양올림픽을 비롯해서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리는 각종 부동산 정보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댓글로 문의를 남겨주셔도 좋겠고요. 늘 구독하시고 또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가장 빠른 이 부동산 정보 또 정확한 정보를 저희 도시와 경제 채널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분야들이 있을 겁니다.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내가 직접 개발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질문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아파트 청약 제도나 청약 단지에 대한 평가, 또 뭐 소액 투자, 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 702-6888번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도 상담이지만 현재의 시장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앞으로를 조망해 볼 수 있는 좀 거시적인 강의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역시 702-6888번으로 신청을 해주시면은 서울 수도권 전반적인 아파트 시장과 또 정비사업 제도와 시장 현황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한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 부동산 이슈앤 브리핑.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 머니앤더시티.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건축주만의 프로젝트.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 Show me the coming!